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질문이네.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내가 밝아지고, 그럼 또 내가 밝아지니까 주위도 밝아지고, 특히 관점 이동이 되어 이렇게 행복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해본 분은 알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보고 읽는 데 마음이 가서 뭐 마음이 온전히 하나 돼서 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주위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미미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송을 한 뒤에,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기도에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암송을 하면 이게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다. 암송하면요, 눈으로 그 여러분들 계속 많이 했던 그 귀절이 눈으로 보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고. 가슴으로 읽게 된다. 가슴으로 읽게 되니까 여기 전달이 돼요. 물론 뭐 입으로 소리 내지, 입으로 소리 내지만. 그래서 요 가슴에 여러분이 유념해서, 제가 늘 이야기, 여기 있을까요? 가슴 33cm 여행을 하셔야 된다. 이 가슴으로 전달되는 이 가슴. 이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임, 이거를 이심전심이라 그러고, 이때는 합심이 되고, 이때는 함께가 돼서 에너지가 증폭돼가지고 이게 성취가 잘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덕분 서클은 충분히 많아요. 또 공부도 되게 많아요. 뭐 해탈도 해야 돼, 무심도 해야지, 삼행도 해야지, 지구도 해야지, 품복이 해야지.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할 때는 주위가 이게 에너지 증폭이 안 돼. 주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기들한테 마음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냥 호응하는 기운이 별로 없어요. 이걸 꼭 아세요. 근데 여러분 딱 암송회가 그거를 눈으로 보는 것이 하고 딱 입으로 하지만 가슴에서 그 뜻이 함께 전달돼. 이럴 때는 전체가 하나 돼서 한 마음이 돼죠. 이럴 때는 에너지가 쫙 증폭되면서 그걸 시너지 효과라 그러는데, 그때 에너지가 뭉쳐지니까 그 기운이 엄청나게 이루어내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 아시고,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조건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성취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무분별심, 무분별심, 무분별심. 이걸 무심이라 그러는데, 이때 무심이 돼야지 이렇게 무심이 되면 요 그대로입니다. 여기. 무심. 여기 이심전심이 되는데, 무심이 되면 요때 합심이 돼가지고, 왜? 무심일 때 전체가 하나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가 되니까 이때는 에너지 증폭돼서 성취해야 돼. 근데 이때 무심을 우리는 옥토라고 그래요. 왜? 심었다면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하는 이게 중요하다. 몸과 마음 하나 되려면요, 이거 눈으로 이거 뭐 글자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왜냐면 글자 안 틀려고 신경 쓰고, 또 깜빡 하면 또 엉뚱하게 가버리고, 예, 옳은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암송을 때, 암송. 여러분 덕분 추구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해보세요. 그럼 뜻이 온전히 전달해요. 세상 사람들아, 이 세상 무엇이 귀한 줄 아시는가? 자기 자신이네. 이런 감정이 안 들어간다. 자기 자신이 귀한 줄 모르면 어찌 옆에 있는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나의 발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무엇이 밟히더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
나의 시간과 소중한 생명들의 받들음이여라. 지구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감정이 실려서 전달이 된다. 또 뭐라 두구라. 나의 이 목숨은 모든 생명들이 목숨 바쳐준 덕분에 덤으로 살아가는 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함께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먼저 철저히 암송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뜻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뜻을 전해서 널리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암송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우리는 뭐 원이 이루어져서 축하드린다 해서 축원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원리로 뭐 여러분들이 성취한다. 뭐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수확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원이 이루어졌다는 상태에서 해야만이 원이 이루어진 것을 수확할 수 있으니 원이 이루어지신 뭐예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뭐 보답하는 마음이 탁 나올 때 기도는 성취가 된다. 왜? 성취가 됐다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축원문 같은 거 보고 읽을 때는 합심돼서 하나 된 에너지 증폭이 쉽지 않다. 왜? 당신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꼭 축원문 같은 암송해서 마음으로 그 뜻을 한번 전해보세요. 꼭 기억해 두라.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이렇게 느낌이 전달되게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덕분서글 공부는 지구에서 없는 공부에 딱 소리나게 가르치고 제대로 써먹게 할 뿐 아니라 뭐 확실하게 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학교 봤습니까? 그래서 특수학교라 그러고 대단한 학교라고 그러죠. 지금 존중호 313 함대가 출항했잖아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이 상대세계란 거 아니에요. 상대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존중이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어가 출항하는데 함대가 뭐예요? 313 함대, 여러분 함대 아세요? 이거 함대. 아, 이거 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함대. 아, 이 함대가 뭐예요? 함대 여러 차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함대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죠. 동시에. 함께. 어디로 가요? 어디로? 대원으로 함께 대원으로 간다. 이게 함대예요. 그래서 313 함대. 3.1 독립 정신, 뭐 목숨 바쳐 사는 이 정신으로 셋이 하나 돼서 가보자. 뭐 영혼육 3중 구조, 천지인 하나 돼서 이 말이에요. 함께 대원으로. 대원이 뭐예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아니에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 다 함께 할 때 이 함께는 오직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 무심일 때만. 아시겠죠? 무심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심이 안 되고 분별심으로 하면 각자 옳다고 지가 잘났다고 함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덕분서구는 철저히 무심 공부를 시키는 학교다 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 함대가 함께 대원들이 쫙 가는데 어디로? 대원을 가지고 어디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끝장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자가 그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아, 자신의 대단한 능력을 대한민국에서 먼저 발휘해서 어떻게? 대원을 이루어서 다 함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상징한 이 뭐 에너지 음양으로 돌아가는 도의 이치. 한류의 마지막은 한류가 도의 한류로 펼쳐진다. 이게 마지막이다. 왜? 도의 시작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K푸드에서 K 한류의 마지막 K 뭐예요? K 덕분으로 간다는 거죠. K 덕분. 오직 덕분으로 가야 돼. 이 K 한류의 마지막 꽃. K-덕분, 덕분 철학을 이 지구에 만발하게 피우는 것, 한류에서 마지막 해야 돼. 이건 뭐, 덕분서 그래 앞장서서 해야죠.
자, 여러분 해내고 계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313 존중호 함대가 짠짜잔 하고 전주 펴라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